에베소서 변찮은 사랑, 바울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알미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정체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산신령이 될 수도 있고,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는 용왕님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의 종교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백인들은 하나님을 하얗게, 흑인들은 검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도포를 입고 흰 수염을 휘날리는 도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정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랍비여 하면서 부르고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만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주여만 부르면 천국 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정체성을 우리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바꾸면, 변개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킨 구원, 지상낙원, 그리고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마귀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독교 채널에서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느니 하나님을 영접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는 모든 인류의 공통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모든 종교가 선을 행하고 도에 이르면 그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반드시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학자도 있어요. 그럴듯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무슨 수로 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원래 마음속에 죄의 핵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죄의 핵은 매 순간마다 핵분열해서 온갖 수없는 죄와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죄의 핵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핵분열해서 10가지, 100가지, 5만가지 죄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그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나 선행으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즉 신은 공통적으로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한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공통적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도 역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단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같이 공통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떤 성도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 나도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 그러면서 한없이 한없이 아버지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그 아버지는 그냥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시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칭찬과 예배를 받으실 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그 영광을 아버지가 혼자 다 독차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혼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인들과 함께 나누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영예를 비참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저주받아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한 영적인 가족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어떤 재벌이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재산의 반을 나눠주어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좀 감이 올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비교하면 재벌의 영광은 뭡니까? 발곱에 낀 때보다도 못하다.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을 이 세상의 재벌의 영광에 비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그리스도와 나란히 하늘의 반열을 함께 누리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영광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하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리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계시와 지혜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절해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천둥, 번개, 낙뢰를 맞아서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역사하신다. 부드럽고 자비롭게 인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라고 하면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뭐라고 말합니까? 필로소피아 그렇게 말하죠.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혜, 소피아는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용어로 쓰였습니다. 헬라 문명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소피아예요. 소피아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정통 기독교, 기독교 신비주의, 심지어는 성경에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폭넓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영지주의의 지혜 여신으로 추앙을 받고 뉴 에이지에서도 소피아를 여신으로 추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소피아를 거룩한 지혜, 신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소피아를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한 것은 그 당시 모든 사상은 지혜로 통한다는 헬라 철학과 지혜를 여신이나 또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미덕으로 여기는 세속 사상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생소한 단어를 쓰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소피아라는 단어가 매우 주요하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차용해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화적이고 이단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인 구원을 택하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들 죽을래 살래, 너희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마귀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그러면서 그 선택을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철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소피아는 헬라 문화의 중요한 이데아, 이데아는 이상향이죠. 이상향이었고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데아, 즉 이상향을 성취해주는 소피아,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므로 헬라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매우 존경을 받았고 사회적인 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죠. 철학자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학문을 해왔습니다. 현대 과학이나 문명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기원설이라든지 현대 첨단 문명을 이끌어낸 천체 물리학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대 과학자들은 지혜가 곧 하나님이고 신이고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혜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요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론은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지만 세속적인 지혜의 끝은 혼돈과 파멸과 그리고 암흑만 남아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으로 우주의 원리나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구렁텅이에 빠져요.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혼란스럽다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만약이라는 가정법, if로 시작해서 카오스, 혼돈으로 끝을 맺는 것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요 모든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끝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지혜는 곧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이어져야지 참 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참 지혜가 되려면 생명으로 인도해야지 됩니다. 공상과 허망한 말씨름과 덧없는 신화로 인도해서 결국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내 삶의 공허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혼란스럽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잘 믿는다면 생명과 평안으로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공허해,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목표, 타겟이 틀렸어요. 예수 믿음의 목표는 생명과 평안인데 예수 믿음의 목표를 어디다 둡니까?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세상의 평안함과 안일함에 목적을 둔다면 그가 백날, 천날,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목표와 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허구와 말장난으로 결국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하니까, 정신은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 스피릿,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망상적인 착각을 여기서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은 분명합니다. 애매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정신 일도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미신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교도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거룩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지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하나로 뭉쳐서 어떤 능력을 행하라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정신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늘의 평안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자기 암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와 죄와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읽어도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절대 모릅니다. 물론 100번을 읽었으니까 꿰어 맞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듭남은 전혀 배우지 않았어도, 무학자도, 거지도, 어린아이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데 철학자처럼 공부하고 수도자처럼 수행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깨달음의 영,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하생이었고 율법과 탈무드에 능숙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시간은 얼마나 짧은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고차원적인 학문을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울의 영혼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의 지혜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세상의 방식대로 무엇인가 배워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알 수 있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게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성령의 은혜가 나갈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니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함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지혜, 박식한 사람들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합니까? 그런 허접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비교 불가능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 즉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사야에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엄청난 하늘의 환상과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세상이 온데간데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뭐가 귀합니까? 금은 보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돈과 재물과 권력도 마치 초계와 같이 우리의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렸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늘의 영광의 비전을 본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광대하심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옵소서. 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고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의 일들만 볼 수 있고 마음의 눈을 열면 하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이는데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눈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성령의 비전이고 육신의 눈은 죄를 통해 보는 마귀의 망상이다. 성령으로 보면 죄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죄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 세상이 낙연처럼 보이고 부정한 일, 외설적인 일도 마치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장밋빛, 화려한 세상과 욕망만 보인다. 이것이 육신의 눈이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안경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미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만의 숨겨진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 성령으로 보아야 할 것은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느냐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이는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직분을 세우셨어요. 물론 이 직분도 영광스럽고 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목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를 중직으로도 봉사하고 섬기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처럼 먹지도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대를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아 죽기까지 하면서 아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이것으로 만족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생한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원대하고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현재보다 장차 나타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방대하고 더 커야 됩니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재보다도 커야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또한 바울은 내세 영광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 천국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소망, 엄청난 하늘의 영광된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장차 천국의 소망보다는 현재의 보상을 하나님에게 더욱더 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나 각박해요. 너무나 팍팍해요. 하나님 저도 좀 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여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천국은 나중이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 받으면 뭐하나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주의예요.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항변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붙잡아야지 현실의 만족과 평안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위태해지고 위험해지고 시험 들기에 아주 쉬워집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누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천국보다는 세상의 안일함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살아서 즐기는 육체의 향연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선악과입니다. 현재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선악과예요.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은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늘의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하늘의 상속자라는 뜻은 영원한 유업을 이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거부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죽은 기업의 오너가 그 재산을 수천억 수조를 남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기서 처소는 영어로 말하면 맨션입니다. 맨션 아파트. 호화롭고 대리석으로 튼튼하게 지은 저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30몇 평 아파트 하나 사면은 야 소원이 없겠다. 그게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가겠죠. 그게 저택이에요. 맨션.
진짜 멋있고 우람하게 지은 잘 지은 아파트. 그게 맨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거할 수 있는 맨션, 저택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셨고 그 집을 미리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하늘 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거룩한 안식이 항상 머무는 거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천국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천국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바라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죄가 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싸움이 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질병이 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에 있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는 곳이 소망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원한 특권과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이 모든 풍성한 것을 본다면 어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고 예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보니까, 안 보니까 세상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을 열어 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현재 이 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천국만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만큼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도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의 성도들을 악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에 세워진 교회에 와서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천국에만 계속 가 있으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천국에만 성도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아 빨리 이 세상이 끝나서 종말이 와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 지긋지긋하고 이 못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기 싫어, 비관론자, 염세주의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아직까지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은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킨 자들을 마지막 날에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며 성도들이 받을 영광의 풍성함이며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